그 민머리 안경이 납치한 거지? 감히 내 동료를 저걸 어떻게 구한다? 선생님, 제가 저 자꾸 괴롭히는데 자고만 있을 거예요? 그렇다고 선생님 머리 꼬집으면서니? 저거 좀 봐요. 못되게 생겼어. 메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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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메롱. 다들 꼭꼭 씹어 먹어야지. 복수다. 에이, 깍두기 발사! 아, 미안해. 도영아, 그만. 아니, 애를 너무 방치하는 거 아니에요? 죄송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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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영아, 빨리 사과해. 안심하고 애를 맡겨둘 수가 있어야지. 너 때문에 우리 착한 아들이 이상해지기라도 하면 책임질 거야? 어? 아버님! 제 딸이 착하지만 애정 표현이 서툴거든요. 도영아, 사과 안 하면 아빠가 서운할 것 같아. 죄송. 이젠 다시 안 그럴게요. 이제 사이좋게 지내. 하는 거 봐서. 어? 저기 엄마다. 왜 갑자기 들어놓아? 집 가기 싫어? 머리는 안 들었지? 선생님 볼 꼬집은 복수야. 그때 도영님 아니었으면 아직도 아줌마들 잔소리나 듣고 있었을 거야. 덕분에 미련이 없어. 야, 괜찮아? 민머리 안경은? 아무튼 일단 구해줄게.